네, 앞서서 유한여행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요, 2조짜리 시총이, 시가총액 2조짜리가 1조 넘는, 1조 4천억 원의 수출 계약이면 뭐, 상한가를 뭐몇번 찍을 수 있죠? 라는 소식과 함께 실제로 뭐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 앞으로도 대박나는 바이오 기업들 여럿 나오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요. 자, 이상루 새빨간 투자 함께할게요. MTN 인도 이상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침체 분위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뭐 하락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내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전일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역사적인 뭐 상승을 기록했던 게 바로 전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사실 지금 빠지는 것은 우리가 빠진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일 보면 지금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코스피 차트가 전일 3.5%가 올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뭐 이만큼 오른 날이 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봉을 한게 탄생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상승 장악형에 대한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포인트를 보면 전일 5%가 올랐고 오늘은 그에 따른 1%대 조정이거든요. 이걸 빼더라도 약 4%가 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2018년에 저가가 1985포인트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좀더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시세가 크게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바마가 2008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재선 선거 전에 중간선거를 하실 때도 공화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우리가 재선에 성공을 했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중간선거를 하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에 대한 사람을 많이 심음으로써 재선을 성공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금 현재 미국에 가벼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글로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 자체가 한 번만에 뒤집히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 자체는 어렵다고 좀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노출되어 있는 악재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일 뿐이지 새로운 악재가 도출되기에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 AS하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일단 조화제약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화제약을 10월 31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오늘까지 약 5.9% 정도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바닥권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시세를 내고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역에서 여전히 박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상승파동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아직까지 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K 케미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 자체가 크게 올라오면서 오늘까지 약 7.3%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닥권역에서 지금 앞에서 시세가 냈던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가권역에서 이익 실현에 해당하는 그런 재료적인 노출이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 2천 원 자리를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돼 만들고 있는 구간이고, 돌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이 우리가 아는 효성이라는 기업에 직접적인 스판덱스를 납품한 업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꾸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도 하방이 경직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유한양행이 항암치료제로 1조 4천억짜리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바이오 제약,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 특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개년 동안 실적 자체를 안 봅니다. 적자라도 뭐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이런 기술 이상이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삼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현재 이 아이진이라는 기업도 계속적인 이상에 대한 완료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호재로 좀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이 아이진도 지금 오늘까지 약 7.1% 올랐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두 가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첫 번째로 미코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 차트로 보면 다 뭐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뭐 정상적인 차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미코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장되어 있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코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저가권력이 조금 더 다져질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주로 하는 것이 세라믹 반도체라는 부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이 많았다면 지금은 한국산으로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미코라는 기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시면 SM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M이 한번 크게 한번 한 대를 맞고 난 다음에 반등이 조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았던 것처럼 지금은 그 이후로 좋은 모습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쉽게 주가가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무형의 자산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좋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그 유튜브에 대한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신규적인 매출에 대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의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히 지금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기관이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해왔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월봉상에서 역사적인 고가 권역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돌파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이 SM을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미코, 두 번째 종목 SM,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하셔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 개별주 장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힘든 장을 이상무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우리가 잘 견뎠습니다. 좀 견고하게 그 종목들이 덜 빠지고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지난 종목 TK케미칼과 아이진 이 두 종목이 10월 29일, 10월 30일 종목인데 종목 추천한 이후에 계속 줄곧 플러스입니다. 지금도 플러스권이고요. 오늘은 미코와 SM 이번 주에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상루 전문가가 미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저희 작년과 재작년 이 미스코리아 같은 종목으로 저희 수익 한번 내주셨잖아요. 네. 미코가 어떻게 보면 이상루 전문가 되게 잘 어울리는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또 수익 누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SM과 함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